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숲 바로 앞에 있는 메가박스 성수점입니다. 제가 평일 대낮에 회사도 때려치우고 업무도 갖다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, 저렴한 가격에 통대가 플렉스를 해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인데요.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? 팝콘을 먼저 사러 가봅시다. Anybody here? 지금 팝콘 운영을 안 하나 봐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영화관에서 팝콘 못 먹는 게 말이 되나요? 저희 지금 로비에 있어요. 담당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. 왜 팝콘이 안 되는지 물어봐야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팝콘 하는 걸 좀 찍으려 했는데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. 실시간이라 그런가? 제가 확인해 볼게요. 아, 원래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? 네, 운영하는데. 지금 부티크 관으로 향하는 중입니다. 부티크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어요. 우와. 대박. 개 좋은 냄새 나요. 개 좋아 냄새. 벌어질 것 같아. 오. 우리만의 시네마, 어떤 취지로 시작한 이벤트인가요? 네,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제한된 문화생활에 지친 고객님들을 위해서 오만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부티크 상영관은 대관시에 한 100만 원 정도, 네, 이번 오만시를 진행하실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대관이 가능하시고요. 10명 이내로만 상영이 가능하십니다. 그러면 영화관 측에서 손해 아닌가요? 사실 지금은 고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상황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나은, 더 부티크관에서 관람을 하려면 1인당 주중에는 3만원, 주말에는 35,000원의 가격을 내고 봐야 되는데, 오늘 이 통대관을 하면서 60석 가까이 되는 그 곳을 저 혼자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플렉스입니까? 일단 이렇게 담요 같은 게 이렇게 모든 좌석마다 놓여져 있고, 이거는 슬리퍼 같은데? 편하게 볼 수 있는 슬리퍼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신고. 의자도 뒤로 잡혀져요. 와, 개좋다 진짜. 이러고 저 혼자 본다고요? 말이 돼요 이게? 세바스찬, 와인 좀 가져와. 어, 시작한다. 아, 세바스찬 고마워. 야, 어떤 X가 개념 없이 영화 보는데 전화를 하냐? 이게 아니야 이거? 이거 다 내 거야! 와우. 처음에는 되게 부자가 된 느낌이고 좋았는데 갈수록 조금 심심하다는, 저 혼자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언제 이렇게 또 해보겠어요? 제가 뭐 나중에 프로포즈를 한다거나. 너가 프로포즈 하게? 그렇죠. 추천하고 싶나요 그러면? 완전 추천.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아니고서야 할 수 없지 않을까요? 코로나19로 극장가가 어려워지면서 나오게 된 이벤트지만 이 김에 다시는 없을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벤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숲 바로 앞에 있는 이거 다 내 건 거 싫어하냐?